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던 합동문화 공연을 북한이 어젯밤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취소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 정부도 강한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10시 10분쯤 리선권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측 언론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조치를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북한 내부의 경축 행사까지 시비에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개최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에 합의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유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우리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이 매년 4월 25일에 기념하던 인민군 창건일을 돌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로 옮기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우리 언론의 비판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9일에도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점검단을 내려보내겠다고 했다가 그날 밤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